사실 회사 막 많이 이제 하는 게 마이크가 잘 성공이 안 돼. 계산기로 풀어야 될 거를 왜 수학 문제로 푸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하여튼 비즈니스는 되게 심플해지고 내년에 지금 저희가 지금 VR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 듣는데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VR 마이크가 그게 플랫폼이 되는 VR로 인해서 사람을 거기서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돼 있고 이런 그 운동하는 게 지금 굉장히 사회가 복잡해져가지고 운동도 이제 체육관에 가고 복잡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운동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게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거고 미국 본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수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 스캔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도 뭐 수출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VR 마이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뭐 채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로 사실 SNS도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뭐 바디 이제 인바디 할 때 왜 다 체크하잖아요. 체크한 것도. 기술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지금 발전했냐? 인바디 체크도 자전거 딱 올라와서 올라타가지고 막 핸들 잡잖아요. 핸들 잡고 딱 나타나요. 내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정도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 너무 너무 발전해서 그런 그 컨텐츠가 되게 좋은 컨텐츠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마이크에 아마 그 스크린이 딱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스크린이 작으니까 집에서 이제 큰 스크린 놓고 쓰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뭐 자전거가 뭐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매달 이루어지는 그 일일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운동하게 만들고 좀 게으르지 않는 거죠. 24시간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많은 좋은 사업자들을 영입하지 않을까 정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은 펀이라고 다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괴롭게 비즈니스 할 사람은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이걸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게 플랫폼이에요. 한국이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끝나서 그 이후에 차이나나 미국, 일본 이런 데 나갈 거예요. 저희가 뭐든지 스탠다드예요. 한국이요. 여러분이 저는 생각해요. 지금 VR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오늘 이후에도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줘서 VR을 얘기를 조금씩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플랫폼 이거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그거 자체가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사실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컨텐츠 사람들 그런 게 다 뭐 PB 다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TR 챌린지도 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플랫폼, 진짜 사업으로서의 플랫폼, 그 다음에 SNS로 하기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를 특히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아무래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 경쟁력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뭐 회사 얘기 그만하고 우리 여러분 여기 지금 오신 게 뭐 물론 이제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비즈니스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뭐 사실 그동안 많은 거를 뭐 여러 차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그 사회적인 흐름이 도대체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흐르는가 저는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가 제가 시작할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가 뭐 얼마나 변하는가 이런 건 그때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뭐 그냥 뭐 더드웨이 제3의 물결 뭐 이런 책이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나올 때 그게 나올 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서 전부 다 아 이게 무슨 이론이냐 이게. 왜냐면 그때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냥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비파, 삐삐 이거 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전화를 쓰려는 거는 집전화 아니면 공중전화 딱 두 군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이 무슨 뭐가 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연락하려면 삐삐 연락하면 되고 집에 가서 전화하든지 아니면 공중전화로 연락하면 되고 그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변할 거에 대한 건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뭐 미리 뭐 뭘 알고 뉴스피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뭔가 찾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10년 동안 제가 부동산을 했다가 그거 해가지고 도저히 뭐 인생 바꾸지 못하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부동산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제가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뭐 비즈니스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거의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거의 이건 거의 비즈니스 안 되는 걸 제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사람들이 자영업하면 다 돈 버는 줄 알잖아요. 자영업하면 뭐 가게 하고 뭐 하고 뭐 다 돈 버는 줄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영업이 정말 힘들고 자영업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자영업이 좋아도 젊은 나이에 나이가 힘이 있을 때 운동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일단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면 비즈니스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그 10년 동안 하면서 많이 봤어요. 보면서 야 이게 미래라면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자영업 자체가 제가 목표가 있었지만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제 뭐 LA에서 뭐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인종 폭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뭐 지진도 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사건이 많았어요. 90년대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92년도에 뉴스킨도 왔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잡이 없는 거예요. 안정된 직업이. 제가 그 당시에 뉴스킨 하기 전에 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거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제가 쓸 수 있는 언어는 그냥 MLM이라는 단어밖에 없었어요. 멀티레벨 마케팅이라는 단어밖에 없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그냥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뭐 피라미드 회사 난 피라미드 몰랐어요. 제가 시작할 때 왜냐하면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어쨌든 제가 찾다 보니까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하게 된 거죠. 이게 뭐 누스킨이라는 이름도 몰랐고 제가 누스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너무 생소한 이름이고 그냥 뭐 이런 기회가 있다 이 정도였지 뭐 그런 그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죠. 근데 그 자세히 제가 이제 이 회사의 내용을 보고 마케팅을 이제 보니까 굉장히 미래에 좀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게 저같이 그 자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런 책을 읽어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비즈니스를 한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좋은 회사 만난 거는 그때 몰랐어요. 이 좋은 회사인지. 그때 제가 아마 담요 파는 회사라고 담요 팔았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제가 뭐 저희 스폰서가 저 이제 대학교 이제 후배였었는데 같이 이제 검도부에서 같이 검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하다가
그냥 뭐 검도하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왜 해 뭐지 이런 거거든요. 칼은 정직하거든요. 뽑으면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꼼수 부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검이 그래요 원래요. 그래서 제가 검을 한 30년 이상 검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운동 안 한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안 하지만 지금도 스폰서 하고 있고 뭐 검도 대회 스폰서도 하고 있고 주니어 미국 주니어 그 검도 대회 제가 스폰서 하고 있어요. 제 개인 스폰서예요. 주니어 저희 회사가 제가 갖고 있는 재단에서 스폰서라는 스폰을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크니까 인종들이 많잖아요. 인종이 뭐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들어와서 하니까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별의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 다 살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간에 운동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교류 이런 거를 하려고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알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때 생각에 설마 무슨 검도하는 사람끼리 거짓말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게 의심을 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하고 있지 않고 못 만났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의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 안 하니까 의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그냥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긍정적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표현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여러분이 혹시 긍정에 대해서 아세요? 얼마나 아세요? 긍정에 대해서 이 긍정은요 여러분이 뭐 나쁜 걸 무조건 뭐 생각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여라 이런 게 긍정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하다가 이제 뭐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왜냐면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무조건 뭐 나쁜 걸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 잘하려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나쁜 것도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 뭐 내가 왜 이랬을까 뭐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긍정이지 없는 거를 내 이거 죽여야 되면 살려야 돼 이게 긍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잘 하시려면 일단 세상에 부정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정도 많아요. 현재 내가 만약에 뉴스킨 통해서 인생 진짜 바꾸고 싶고 뉴스킨에서 모든 걸 잘하고 싶다면요 긍정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뭐 잊어버릴까 여러분 이래 이제 그걸 끝까지 막 캐내갖고 막 그 과거에 있었던 거 막 캐내갖고 막 그냥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뉴스킨 들어오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일하시면서도 힘든 것도 있을 거고 그냥 액셉트 받아들이고 그냥 긍정 이게 긍정이지 뭐 없는 막 나쁜 거를 막 이걸 막 죽여가면서 이렇게 이게 긍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지만 장애물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노력하고 그건 내가 노력해야지 누가 나한테 장애물을 뭐 없애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제가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공할 수 있던 요인이 좀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뭘 하면서 한 번도 뭐 안 되는 게 없다는 안 되지 않는 그러니까 된다 항상 이런 생각 갖고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이게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뭐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이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지만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 만나는 거 하기 싫으면 이거 하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비즈니스. 그래서 전체가 이 좋은 상황인지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사람 만나는 거 죽어도 싫어.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뭘 하든지, 뭐 자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남의 집 가서 뭐 엠플로이도 종업원으로 일하든지,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과거하고 지금하고 수명도 너무 많이 길어지고, 지금 뭐 소위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냐면, 과거에는 다 큰 공룡 기업에서 다 일하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포폴리오가 아니라 회사가 짜여진 포폴리오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그런 세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끼리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코끼리야. 그냥 이 사회가 거대한 그 어떤 조직체고 거기에 들어가 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포폴리오대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우리가 이런 얘기한 지가 미래학자들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다 이게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나의 포폴리오를 내가 랜더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왜냐, 지금 여러분 혹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직장 얼마에 다니시겠어요? 직장에서 요새 평균 적정 그 퇴직 나이가 얼마나 돼요? 보통 요새 40대? 그렇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40대에 보면 40대 나와서 뭐해요? 지금 그거 해갖고 할 게 없어요. 짭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그 시대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인생은 길고 직장은 짧다. 이거 지금 병원이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요. 그럼 포폴리오 인생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내 포폴리오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절대.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우리가 인생이 지금 시대가 완전히 이제 프리랜서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된 사업자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러면 이 프리랜서로서의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혹시 뉴스킨 사업하시면서 남이 한다고 다 내가 그게 똑같은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 방법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프리랜서라는 게 원래 그 어원이 용병, 군대 용병이란 말이에요. 원래 용병인데, 용병은 뭐 해야 돼요?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어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젠 여러분이 뉴스킨 들어오신 이상 프리랜서라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고. 그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포폴리오가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킨 한다고 다 똑같은 브랜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을 10배, 20배 더 잘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포폴리오를 뭘 제대로 봐도 만들지 못하니까 그냥 디스트리뷰터 인디펜던트 꿈만 갖고 살고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꿈만 갖고 산다 그러면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성공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영업자잖아요. 사업 지금 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밭에 나가면 그냥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왜냐? 나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그럼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걸 잘 만들어 갖고 다녀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 나갔을 때 그 위험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험이란 딴 거 아니면 함께 내가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 그렇게 위험에 직면하는 거거든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잘 하려면 내가 어떻게 나를 잘 만들 거지. 이게 인생이 지금은요, 과거는 남하고 싸웠지만 지금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인생. 지금 시대가 완전히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는요 자기하고 싸워, 특히 뉴스킨 비즈니스는요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사업이에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서 뭐 시스템 좋고 다 좋지만 자기하고의 싸우는 방법을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에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항상 현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수시킨 사업자는 우리 끝까지 일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일한다는 건 정말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하다가도 뭐 놀다가 다시 또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직업 자체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걸 좋아하지 뭐 그냥 어느 날 스탑하고 다 놀아 그러면 여러분 자살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이 지금 살아야 될 시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오신 분이 과거에 뭐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3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40대 50대 됐든 자기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거야. 이 과정이 뉴스킨의 성공이지 여러분이 그런 과정 없이 한꺼번에 그냥 아 나 그냥 팀메이트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내 자신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내가 뉴스킨 한다 그러면 뉴스킨 얼마나 하셨어요? 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뉴스킨에서 얼마나 아세요?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자기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상대편이 봤을 때 비즈니스가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냥 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설명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자기 꿈 비전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아 이거 하니까 뭐 그냥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브랜드가 그거라면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확실한 게 없는 사람하고 무슨 사업을 해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했을 때 상대편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확실한 게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뭐 저를 따라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문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뜨겁게 본인이 좀 뜨거워지라고 내가 항상 얘기해요. 뭐 열정도 없이 뭘 해요? 이 개인 사업, 이 프리랜스, 우리 뉴스킨 사업자는요 땀마다 열정이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얘만 이 브랜드를 만드는 열정이 없이 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해도 다 똑같은 뉴스킨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년 만에 모두 되고 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제가 이제 지금하고 과거하고 또 이제 얼마나 다녔는가. 뉴스킨 사업의 과거에는 밀리언 서클 되려면 정말 힘들었어요. 밀리언 서클 되려면요. 한 거의 10년 일해야 됐어요. 뉴스킨 그러니까 100만 양 서클에 들어가려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좀 뭐 제가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밀리언 달러 서클에 제가 4년 정도 걸려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어떻게 내가 나를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그 열정을 끊임없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확실히 있었거든요 제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지금 뉴스킨 사업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밀리언 달러 서클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아 뭐 10년 만에 뭐 됐어요 뭐. 근데 되게 자기를 위로해요 거의가. 그 주위에서 뭐 아 이 정도 잘한 거 물론 잘한 거죠. 잘했는데 제가 그래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고. 지금 시대가 지금 이제 벨로시티 시대인데 뭐 언제 밀리언서 10년 만에 되면 이게 미쳤냐고 지금. 3년 만에 해서 밀리언서 5년 만에 5밀리언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시킬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이 의식을 좀 높여야 돼요. 남이 예를 들어서 3개 했다고 10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좀 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네. 10년 하고 은퇴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은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뭐 논다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혀서 재밌게 사업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지 뭐 20년 30년 동안 고생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비즈니스 분명히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는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저도 저 혼자 만들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지 남이 절대 만들어주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 앞으로 한 10년이면 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더스트리가 지금의 10배 이상 커져요. 굉장히 커져요. 이걸 뭐 이거 불변이에요. 제가 옛날에 시작할 때 되게 조그맣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지금 그때보다 10배, 20배 커졌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커져요. 계속 커지는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 직장 생활이 짧아지고 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저는 그래요. 지금도 누군가가 뭐 직장 생활 어떻게 해서 장사할까? 저 절대 못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장사해봤자 남는 게 주름살 투성이고 그냥 뭐 집안 결혼 생활도 잘 할지 못할지 그건 몰라요. 뭐 이혼도 아무 이혼도 되게 쉬워요 지금요. 경제 생활이 뭐가 안 좋고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뉴스킨에서 지금 보면 우리 뭐 파운더가 창업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가정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가정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이 행복이라는 게 사실 뭐 가정에서 오는 거지 사실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한테 그래요. 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돈도 어느 정도 이상 벌면 돈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 보세요. 돈 벌어서 할 게 뭐 게 있어요? 생각해봐. 자동차? 집? 또 뭐 있어요? 옷? 뭐 없어요? 귀중통? 여행은 그건 아무것도 그냥 위스키는 자주 와요. 여행은 자주 가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싶고 해요. 돈 중요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벌어야 돼요. 근데 뉴스킨을 제가 말씀드리면 필요한 만큼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꿈이 뭐 얼마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면서 굉장히 원대한 꿈을 원래 갖고 있었고 제가 지금도 그 원대한 꿈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저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 설정하라 그러잖아요. 꿈 설정 되게 중요해요. 내 꿈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확실히 없는데 뭐 뭘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남 하는 거 흉내내다가 가랑이나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언젠가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요. 어떤 분이냐 돈을 다 뉴스킨에서 벌어봤어. 다들 뭐 좋은 차도 타봤어.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 있냐? 기분 뺄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좀 더 내가 기여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게 인간의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성공했으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성공했어도요 기부 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기부도요 습관이에요. 근데 생각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결국은 보세요. 뭐 세금도 엄청나게 내요. 세금도 뭐. 그래서 어떤 때 되게 아까워요. 세금, 근데 결국 그 세금을 또 누군가 내야 이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냥 긍정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또 세금 내면 내야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복이죠. 제가 복이 많으니까 제가 세금 내는 거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뉴스킨 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꿈이 있다 보니까 좋은 회사 만나서 인생 진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듯이 분명히 저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도대체 비즈니스 일본나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뭐 그분이 뭐 디스트리뷰터가 그냥 되든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되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결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뭐 대리점 얘기도 못해요. 그냥 아 뭐 가입해서 저희 회사 제품 쓰세요. 저희 회사 좋은 회사예요. 저는
제품을 사람들이 팔러댕기냐? 저 팔러댕기 본 적이 없어요. 제품 팔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이거를요. 시간이 없어요. 제품 팔러댕길 시간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지 내가 제품 팔러댕기면 그 사람도 나보고 나처럼 제품 팔러댕기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의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만약에 이게 제품 팔러댕긴다, 전 절대 하지 말라고요. 이게 우리가 내가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아, 이 사업 관심이 있으시면 사업에 관심이 뭐예요? 인생의 변화를 갖고 싶으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이런 거지. 제품은 부수적인 거예요. 제품이 뭐냐? 제품 좋아. 그치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가 제품 좋은 건요. 제품 좋은 건 많아요. 너 시키면 말고도 많아요. 제품 좋은 게 많은데 뭐 저희 경쟁사 A 뭐 WS도 좋아요.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메이도 좋은 회사라고 다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제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인생의 큰 변화를 한번 가져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둘 중에 하나다. 뭐냐면 제품을 써서 우리가 예뻐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스킨 사업자만 다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 누스킨 사업자면 우리 기회가 없어요. 누군가는 누스킨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먹고 살고 다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건강, 미용 이런 건 관심은 다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만나서 제 소비자를 만들든가 제 입장에서 그 소비자 처음에 만나면 뭐 대리점 하세요란 말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 비즈니스 성공하려고 들어왔어. 돈 벌려고 들어왔지. 내가 지금 뭐 제품 소비자 만드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생각이 바뀐 게 딱 두 가지 저랑 만나는 제품 쓰시든가 LOI 들어가든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뭘 택하겠어요? 당연히 LOI. LOI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개 20개 막 집어넣는 거예요. LOI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LOI 넣은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남는 게 20%밖에 똑같더라고. 남는 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LOI 넣어도 제품 계속 써요. 그런 사람들 제품 좋은 거 아니까 넣고서 비즈니스 안 해도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뭐 이제 비즈니스 얘기하다가 관심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돼 뭐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이거잖아요. LOI 넣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저 그렇게 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교육받으면 LOI 넣고 사업 시작합시다. 사업 얘기 들어봅시다. 뭐 LOI도 안 넣고 뭐 나랑 무슨 얘기를 해. 나도 시간 바쁜 사람인데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만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한테 이거 어떻게 사업 시작해. LOI 대리점 넣고 그 다음에 사업하죠. 그러면 그냥 막 해요 또. 왜냐면 그게 뭐 자기 인생이 그 돈이 뭐 그 돈 갖고 뭐 인생이 뭐 망가질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뭐 대리점 첫 달에 뭐 하면 얼마 써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제품 쓰다가 뭐 나오면 어떻게 싫어 사업 그랬더니 반품하세요. 그치? 아니 뭐 이렇게 쉬운 걸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크게 상대하지 못하는 게 사람 만나서 아유 이 사람 혹시 뭐 여러분 남의 집 주머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 관심 있어 만난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은요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아니 뭐 알아서 하세요? 10년 후에 대리점 안 넣어요. 끝까지 안 넣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말 브랜드화 되어 있다면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래요. 다 그 어떤 원인 갖고 들어와요. 원인이 있어요. 들어올 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결과를 제일 빨리 내버려요.
보세요. 원인이 있어서 들어올 때는, 근데 결과를 지가 혼자 먼저 내버려. 그냥. 그래서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들어와 파는 게 지가 먼저 결론 내버려.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알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비즈니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비즈니스 해야 되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사람 안 들어와요 여기요. 제가 옛날에 할 때 성공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나를 만들었어요. 내 성공 케이스. 그래서 죽어라고 내가 이겼던 거예요. 왜냐면 성공 케이스 그냥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성공 케이스가.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뭐 그런 얘기하면 아 이거 몇몇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성공했고 다 실패했어야지. 왜 내가 28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냐고. 28년 지난 후에 여기까지 내가 있냐고. 성공한 케이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실패한 케이스를 보지 마시고, 실패하면 뭘 해도 실패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되게 성공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거의 모든 일이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뭐 새로 시작하자 뭐 하잖아요. 성공할 확률 1%가 안 돼요. 뭐 흔히들 좋게 얘기로 뭐 5%라는 5% 아니에요. 제가 본 결과는 1%도 안 돼요. 결국은 시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보면 없어요. 가게도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창업하잖아요. 창업해서 돈 벌어 0.0001%였거든요.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게 뉴스퀸이에요. 적어도 여기선 10%, 15%, 20% 되거든요. 되게 확률이 높은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뭐 나는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만 벌고 싶어? 저는 500만 원 벌려면 뉴스퀸이 훨씬 쉬워. 훨씬 뉴스퀸이 쉬워요. 그냥 한 달에요. 대리점 10개씩만 넣으세요. 아니 500도 더 벌어요 한 달에. 저차 뭐 여러분 뭐 갖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뭐 비행 다 갖고 다닐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본인은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생각이 좀 뭔가 의식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의식은 밑바닥이야. 그리고 의식은 자기 의식이냐. 그래서 생각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식 수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 누스킨하고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스킨 창업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지. 창업자가 물건 전달하는 거고요. 세일즈맨이 전달하는 거. 물건 틀려요. 저는 창업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이거 물건 만드셨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직접 만들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이거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의식이 우리가. 이게 남의 거 돌고 다니면요. 그냥 세일즈맨이에요. 남의 거 돌고 다니면. 그런데 내 거다 그러면 세일즈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빛도 틀려요. 눈빛이 막 10m 전방에서 봐도 눈이 번쩍번쩍해요. 근데 남의 거 돌고 다니는 사람은 얼굴 가까이 봐야 눈빛이 보여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질 않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시고 그 하다 보면 굉장히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겨요. 근데 문제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인간관계 맺으면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거 나쁜 세상에 깨끗한 물이 어딨어요. 다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뭐 설령 혹시 여러분에게 뭐 해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왜 이럴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 사람 안 부닥쳐요. 이게 제일 힘든 게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 많이 부닥치거든요. 왜냐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이 사업하다 보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마음을 좀 여러분이 좀 큰 마음을 먹고 하면 첫째 사업하면서 힘든 게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통이거든요. 사람 간의 고통이라고. 사회생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왜 문제가 안 나냐면 저희 누스키는 이게 뭐 돈 갖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뭐 100원이 있는데 막 너는 50원 참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누스키는 왜 들어와 있어요? 딴 데 가서 뭐 일을 해야죠. 여기는 사실 뭐 돈이 정해진 숫자 갖고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누스킨 들어오실 때, 아니 뭐 남하고 경쟁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나 개인이 갖고 있는 포폴리오 그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까? 여러분 언젠간 다 자식들도 다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자제분도 갖고 있으면 계시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좋은 가정 갖고 갖는 거 아닙니까? 좋은 가정 다시 또 교육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인생 살면서 좀 마음에 좀 고통 없이 네? 얼굴을 봐도 그냥 얼굴이 훤하게 이렇게 보이게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스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나쁜 거 좋은 거 저는 뭐 100이 다 좋다 이런 말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근데 60, 70은 좋아요. 제가 뉴스킨 경험해 본 결과예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또 많은 게 진짜 뉴스킨 좀 포기한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가장 힘든 게 사람 관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 옛날에 좀 더 마음이 좀 너그러웠었으면 지금에 한 3배 정도 더 벌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근데 인생은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도 제가 좀 저를 위로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아 좀 세상 보는 눈이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책도 정말 너무 좋아하고 책도 많이 보고 아마 제가 2월달부터 뉴스킨 코리아에 아마 제가 저거 할 거예요. 이달의 추천 도서 이런 거 제가 읽은 책들을 그냥 해서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목표가 한 시간에 한 권 읽는 게 목표인데까 하루에 열 권씩도 읽을 텐데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노력해요 제가. 남들이 한 권 갖고 한 달 읽으면 저는 한 3, 4시간 정도 읽어요.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니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되더라고. 제 옛날에 타이핑도 못 쳤어요. 누스킨 하기 전에 누스킨 하면서 배웠어요. 타이핑도 옛날에 컴퓨터가 없어갖고 자판기라 하나? 종이 자판기 타자 자판기 그 있어요. 인쇄된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연습을 했어요. 아무 데나 왜냐면 어디 가서 할 거 없으면 연습 그 해야 돼. 그 기억이 어디 있더라 니은 그럴까 이렇게 해서 연습했는데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하려고 노력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이제 내년에 2020년이잖아요 내년 2020년에 저는 히말라야 그룹이 한국에서 한국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의식이 일단 깨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히말라야 그룹을 좀 더 크게 만들 서로 노력하면 되거든요. 이게 저 다시 한번 말씀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은 나하고 하는 거고 그 시너지가 더 크게 만들어지려면 좋은 사람들 더 많이 초빙하셔 더 많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밖에 길이 없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많이 만나시고 입이 닳도록 만나세요. 만나시고 만나다 보면 거기서 해답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만났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많이 만났는데 한 시간씩 교육시킨 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시간씩 만난 사람 한 시간씩 여러분 사람 만나면 한 시간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설명 끝내야 돼요. 한 시간에 제가 한 2,000명, 2,500 그 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다 했어요. 그 이후는 안 했어요. 첫 3년 동안 제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3년 동안 내가 난 15,000시간이 됐어요. 3년 동안 첫 3년에 그러니까 만 시간만 해도 다 통달하잖아요. 모든 게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0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3년만에 다 끝낸 거죠.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겁나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봐가지고 그 사람이 얼굴 표정만 보면 뭐 하는지 알아요. 눈 표정만 봐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대문을 하든 뭘 하든 하루에 뭐 세 명, 네 명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세요. 만나시고 대화하고 우리 리스팅 있잖아요. 리스팅 있고 우리 만나야 되는 사람들. 네. 그냥 연락하세요. 그냥 뭐 해서 만나서 뭐 오세요. 만나고 아니면 가서 만나고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서 이게 여러분 일이에요. 제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3년을 진짜 100만 원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김건우 사장님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이제 아들이 잠깐 이제 한국에 휴가로 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뉴스킨의 이런 모임에 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그냥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내가 한 대 쫄랑쫄랑 댕기다가 아들이 실수하고 말 잘못하면 내 꼴이 뭐가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도 이제 이런 데 가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한 번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이제 사회 완전히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좀 해봤지만 이제 뭐 한국에 온 김에 잠깐만 뭐 그러니까 사실 뉴스킨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뭐 5년 후 10년에 들어오겠죠 뉴스킨에 뭐 그리고 뭐 상속자가 되겠죠 어쨌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거를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이 모임을.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뭐 뉴스킨 뭐 사업해서 팀메리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킨 패밀리의 집안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뉴스킨 2세들 혹은 젊은 분들에게 뭔가 좀 대화를 조금이라도 얘기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을 처음에 실패를 해야 됐어요. 왜 이런 거 하냐고. 한국에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데. 잠깐 나와서 뭐, 이제 저희 장모님도 하니까, 할머니잖아요. 장모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식구들 얼굴 보고 뭐 하고. 사실 이랬는데 계획이 없던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것도 계획이 없던 거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 아들은 팀메리트도 아니에요. 그냥 누스케라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그냥 끝이고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저런 자리에 또 자기 가게 하게 됐구나. 그럼 뭐 그냥 긴 소리 아니지만 짧게 들음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세요. 우리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미국 들러다 갔잖아요. 뭐 LA 들려서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알고 지내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또 모임에 또 우리 또 애가 뭐 모임 멤버라서 뭐 파티 한번 하자 할 수도 있고 네. 아, 뭐 그러니까 알고 그냥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뭐 언젠가는 뭐 미스킨 들어오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왔고요. 통역 하실 사장님 변하람 사장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너무 영어를 잘하셔서 제가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여기 오셨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진짜 내 기회가 되면 누스킨의 우리 전체 큰 행사에 저는 계획을 해요. 해외에서 혹시 제가 외국에서 누가 온다는 회사에 그런 거 있으면 회사보다 우리 큰 행사 있으면 제가 우리 사업의 통역을 좀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본인 직업이 따로 있으시지만 제가 되게 잘생기시고 아주 얼굴 되게 누스킨의 폴스코처럼 생기고 그래서 너무 그냥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첫눈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 히말라야 그러면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기서 제 말을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조금씩 얘기해야 자꾸 부르지.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만 제가 하고요.
다음 뭐 잠깐이지만 저희 아들하고 우리 통역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태원 사장님하고 같이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산교육을 부자아빠, 가난아빠 여러분 아시죠? 네. 이웃 부자아빠의 교육을 들어도 그렇게 백만장자 되시는데 30년 이상을 정말 살아계신 부자아빠의 교육을 들으신 우리 로니박인세 사장님을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국 이름은 박병국이라고 하고 그 영어 이름은 저도 러니 파크인데 주니어예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거는 좀 쉽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말은 좀 영어가 좀 더 편해서 그냥 영어로 하려고요. 네. 저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변하름 사장님. 아까 박성봉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이 없었더니 저도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아서 상관의 이 엄청나게 따가운 눈초리를 잘 극복을 하고 이 자리에 유스킨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고 제가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받거나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 가지고 만약에 통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Okay, I'm gonna speak in English now. So. 네, 지금부터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Good afternoon, everybody. My name is Ronnie Park. I just introduced myself, and right now I am an attorney in California. 예, 저는 이제 영어 이름으로 로니 팍이고. 제 이제 아까 소개를 이제 한국말로 제가 드렸고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h. And so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today. And what I wanted to do was because I'm not in New Skin, right? You guys heard from my dad, but I just wanted to kind of share my story and I guess give you my thoughts through I guess what I went through during law school. 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스킨의 뉴스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제가 이 직장의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있었던 여정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So, I guess my story begins when I was 20. After 제 이제 인생의 여정은 20살부터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I was 20, I graduated university. And to be honest, when you're 20, even if you go to college,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 want to do, and you don't know what you should do or where you should go next.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대학생이 되어도 사실상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또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But this was especially worse for me because, well, one, I was young, and so you know I don't know what to do or where to go, and two, because my dad, he was kind of so high up in New Skin that a part of me is I just kind of didn't care. I didn't care because at that time, no matter even if I worked or I didn't work, I knew I was going to be okay. 예,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고, 근데 그런 반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에 상당히 높은 직책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함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제가 신경을 안 썼고, 제가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어차피 상관없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그때, So when I was 20, so around 20s, you know, I did a lot of small things. I tutored kids. I taught guitar. I
did real estate for a little bit, but no matter what I did at that time, I wasn't happy. It wasn't because my expectations were very high because of my dad. So no matter what I did, I felt like I had to do something amazing to kind of follow him.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뭐 개인 교습도 했고 그리고 기타도 가르쳐봤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일에도 몸을 담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정작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뭔가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And so some of you are probably wondering, you know, why didn't you just join Youskid? Because my dad is so high that I could just join, right? I can just join it. And honestly, it would probably be easier for me to go up than starting from the bottom, right?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뮤지킨을 같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미 이 뮤지킨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신 만큼 저도 만약에 뮤지킨을 했다면은 지금 하는 일처럼 아예 애초에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부터 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So after, you know, doing these little small jobs here and there, when I turned 25, 26, I remember sitting there thinking, I've never actually done anything difficult in my life. I've never done anything challenging because I was always, I had a good family and I was always under my dad. So I didn't really want to do anything difficult because I guess at that time I felt like I didn't really have to.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25살에서 26살, 20대 중반에 여러 가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사실상 하지 않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But that's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it, what I should do in my future. And at that time, that was actually when I was scared for the first time, you know. Like my sister, she's an amazing person. She has a great career. She has goals. My dad, you guys all know my dad. So I sat there and I was thinking, if I don't do anything now, I'm gonna probably regret in the future. 근데 이제 그때 시점부터 제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누나도 되게 사회적으로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 있는 그런 훌륭한 일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후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So then this goes back to why I didn't do Youskid when I was 25 because I wanted a challenge. I wanted to do something difficult, something that, you know, without any help from my parents or my dad, I wanted to do something on my own and succeed. Because if I were to do Youskid, there probably would have been many things that I wouldn't have learned. I wouldn't have learned about what it means to work hard and what it means to earn something after putting in hours and hours and hours.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뉴스킨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뭔가 어려운 일,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뉴스킨을 하게 됐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배웠던 점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이제 달성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삶 속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And so one day I just decided to go to law school because it wasn't just because I wanted to, but I've always loved helping people.
And it was, so that was one of my interests in why I went to law school. And the second one is because it was hard. Because I knew that, so in California, the bar, the law school exam, or I guess the attorney exam pass rate every year is about like 40-45%. And in California, I think being an attorney is probably one of the hardest professions. It's one of the hardest profess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I knew that if I can graduate from law school and if I can become an attorney, then honestly, I can probably do anything. That's how I wanted to feel. 제가 이제 로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로스쿨을 한번 지원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취지로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사법고시 이제 합격률이 40%에서 45% 가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마다 이제 사법고시를 이제 별도로 보게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로스쿨을 결국 졸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so during law school I went, and it was really hard. 진짜 어려웠어요. 가끔 한국말로 할게요. 가끔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진짜 힘들다. 아 진짜 어떻게 이게 법대시 이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서. 아, 근데 포기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한번 이제 들어갔으니까 제가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고 앞대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포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할게요. Okay, so after law school, there were some things that I learned about myself, and I guess there were two things that I kind of want to talk about. This, although I'm not a new skin, I think what I learned, I think it kind of applies to whatever job you have. So, 그래서 로스쿨을 이제 졸업을 끝내고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이 생각하는 것은 뉴스킨, 제가 비록 뉴스킨은 아니지만 모든 어떤 임무를 어떤 직종을 수행을 하게 돼도 이 생각은 적용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o the first thing I learned is no matter what you do, everything is hard at first. Right? 첫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은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건 다 어렵습니다. You know, even when my dad was up here and saying Niskin is a good way to make money and have a bright future, he says that, but everyone knows that it's still very hard. You still have to work hard, no matter what you do.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뉴스킨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 굉장히 쉽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마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모든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But even if it's hard, you know that makes you feel so much better when you finally reach certain levels, right? You know, like Newskin has, you know, Ruby, Diamond, it has Team Elite, all that, right? So for me, law school was kind of like that, because just, you know, when you go to law school, you're like maybe Ruby or something, right? And then when you pass your attorney exam, it's kind of like going to like Diamond, okay? But as you keep on achieving things and as you keep on working hard and, you know, hitting your goals and milestones, you keep wanting more. You want more because it never ends. The challenge never end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성과가 있고
달성을 뭔가 수준의 일정 수준의 달성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루비를 달성하고 또 다이아몬드를 달성하면은 기분이 좋듯이 저도 이게 제가 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뉴스킨과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로 들자면 로스쿨에 입학한 게 여러분의 한 루비 수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사법고시를 또 패스해서 또 이제 변호사가 되는 게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끝에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서 그 수준의 위치가 있으면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또 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And the second thing that I learned coming out of law school and becoming an attorney is just passion. Because law school is, so I grew up with New Skin, I think it's been maybe like 20 plus years. Because I was a little kid when my dad was, you know, running around working hard. And what I realized coming out of law school is that New Skin and law school, and or being an attorney actually, are very similar. So as an attorney, we learn the law and we help people, right? But I feel like New Skin is kind of the same. You learn how to be successful, how to do business. And then later on, when you keep going up, you help people under you. You help them and you grow, right? 예, 그래서 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이제 변호사까지 이제 되면서 느낀 점이 열정, 바로 열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 뉴스킨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이 이 로스쿨에서 변호사가 되는 이 과정이나 뉴스킨이나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킨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배우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나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But although it's similar, if you don't love what you're doing, if you're not passionate about what you're doing, how can you teach anybody anything, right? When you go to meetings and when you go to or when you hear people like my dad, if he didn't care about his work, if he didn't care about New Skin, he would sound probably very, very boring. And he would have no energy. He just wouldn't care. But if you're passionate about what you do and you really want to do that kind of work, I feel like that's kind of like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its, I guess, characteristics that you should have no matter what kind of work you do.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열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열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열정이 없고 여러분이 직업,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피치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뉴스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가 아까 전달해드린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And so I guess my closing message is just please be passionate about what you do, because I feel like this applies to not just law school or New Skin, but it applies also to anything you do in life, right? Whether it's you're at the gym or trying to, you know, work out, have a nice body, whatever. You just gotta be passionate with anything you do, and in the beginning, everything is gonna be kind of hard, but just keep going, because honestly, if you gave it your, I guess, 300% in no matter anything you do, you'll still achieve certain goals and achieve certain milestones, and some people might go all the way, some people might go halfway,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finish line is gonna be the same for everybody. Everybody wants to reach the end, and it's gonna be some people are going to get there in 5 years, some 10, but at the end, all going to be there.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이 모든 무슨 일을 하던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라는 점입니다.
그게 뉴스킨이 됐던 뭐 다른 분야가 됐던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법 쪽에가 됐건 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운동을 하고 이제 몸매가 이렇게 좋아지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뭐 300% 가량이 정말 크게 노력을 열정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일부 인원들은 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또 일부 인원은 한 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런 달성하는 저희가 도달을 하고 이뤄내는 그 수준은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결국 저희가 이루려는 목표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And to be honest, it's kind of a humbling experience for me to be here today. It's an honor because I feel like even if I've gone to law school, I'm an attorney, and, getting ready to join the prosecutor's office in LA, I still don't feel like I'm successful. I feel like there's more that I can do, but still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oday and thank you for listening to what I have to say.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로스쿨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LA주의 변호사가 됐는데 아직도 저는 100%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이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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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에서든 성공의 공식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공하신 아버지의 그런 어떤 생각을 본받아서 너무 이제 이 자리에 오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방으로 잠시만 들어가 주시고. 네, 저희가 잠시만 이렇게 갈라주세요. 이 자리를 기획해주신 우리 김건우, 백만장단 김건우 사장님의 마지막 정리해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효은 사장님이라고 이제 저희 준비해주셨는데, 사실 다음에 더 큰 무대에 더 이제 세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우 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효은 사장님, 이제 준비했는데 최종에 네. 원래 박석권 사장님께서 그 저 이제 히말라야 그룹 그 리더 송년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아드님이 잠깐 이렇게 귀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동생이고 그 누님이 계세요. 근데 누나도 지금 대기업에 큰 게 그 컨설턴트하고 카운슬링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는 뭐 뭐라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누나가 더 잘 나가요 동생보다. 근데 동생도 지금 아까 이야기한 캘리포니아에서 사법고시인데 뭐냐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분명히 박석권 사장님은 글로벌 리더이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아이 이게 그 오늘 스피치한 그 노니박 2세 그 사장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거의 28년 됐으니까 지금 31살인가 2살인가 2, 3살 때부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박석권 사장님께서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신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박수당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만에 이러고서 3년 만에 15,000시간 일해가지고 이뤄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도와 몰입도가 예,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아드님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참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도전의식이 참 강하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본인이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를 했을 때에 그 만족을 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는 그 의지가 강했다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하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정말 더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집중해서 뭔가 우리도 성취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통역해 준 그 이태원 사장님 변호사님 남편인데 이분 갑자기 이제 연락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통역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잘 해줬어요. 그렇죠? 네. 이 자리를 해주신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해 주는 박석권 스폰서님께 일단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석권 스폰서님 듣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그 아드님, 예, 노디박이세 아드님한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통역 너무 잘 잘해줬죠? 네. 이태원 사장님한테 박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 뭐냐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송례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바로 이거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바로 섭외해가지고 바로 한 거에서 저희 미팅도 다 취소하고 피바레그룹 전체 해가지고 그러면 2030 밀레니엄만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런 강의를 여러분 언제 듣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강의 들었기 때문에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유정님이 거두시고 2020 새해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더 큰 목표와 더 큰 꿈을 이루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석권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좋게 생각나는 몇 가지를 보면 일단 본인 스스로가 뉴스키너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했다는 것이 저는 또 남았고 또 꿈과 비전이 확신이 컸고 또 그만큼 꿈과 비전이 컸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의 크기가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비즈니스가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꿈과 비전을 한 10배 정도는 더 크게 세우시고 2020년도 10배 성장 목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셨으면 좋겠고 오셨으니까 귀한 자 오셨으니까 이제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빔 올릴까요? 빔 하고 끄고 예, 빔 끄고 올려주세요. 보시고 가세요.